마르코 해군이었으면 대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씨발. 아, 나 원피스 세기로, 내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를 원피스 안으로 들여다 주면은, 나 진짜 무조건 카이군 들어간다. 카이군 들어가가지고, 존나 줄잘 서가지고, 나 무조건 대장 된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마르코 존나 팬다, 패기로, 진짜, 씨발. 뚫어버린다, 진짜로. 와, 진짜. 카이군 들어가지고, 마르코 진짜 대가리 아우. 와, 무장색패기 존나 연습해가지고, 진짜. 마르코 존나 패버린다, 진짜. 와. 아. 골드로저 쪽바지는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좀 멋있는 건,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약간, 윈지도 있고, 좀 세기로는 카이군 대장이 좀세 보여. 뭔가 좀 존나 있어 보여, 카이군 대장. 진짜. 안 그냥? 중장은 진짜 태가 안 나고, 카이군 대장이 존나 이게 멋있어. 직책이랑. 나도 원래 해군 존나 안 좋아했는데, 마르코 충돌 때문에 언제든지, 아, 나도 원래 해군 되게 안 좋아했는데, 마르코 충돌 하도 많아가지고 해군 편 됐어.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3대장이 존나 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티치랑 3대장 중한 명이랑 뜨면 티치도 밀릴 거야. 아직은. 아직은 열매 능력도 안 됐고 해가지고 밀릴 거고, 분명히. 티치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겠지. 그리고 티치의 따까리들 있잖아. 티치의 따까리들이 존나 약해요. 센게 아니다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뭐야. 바 누구냐. 그, 바, 걔 있잖아. 두건 써가지고. 바제스. 시류가 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류가 아니,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에이스랑, 티치랑 싸웠을 때도 그 총잡이 새끼도 그랬고,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도 그랬단 말이야. 에이스를 공격했는데 에이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티치가 그랬어.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도망가라고. 시류도 마젤란 밑에 계급이었단 말이야. 분명히 가면서 세지는 중이고, 분명히 열매, 악마의 열매를 그리고, 노리고 다니고 있어요, 티치는. 내가 보기엔 약해요, 걔네들은 지금 약하고, 티치빨이야. 마젤란이 어떻게 대장급이야. 대장까지는 안 되죠. 아, 존나 어이없네. 아. 마젤란이 대장급이라네. 존나 어이없네. 준대장 정도 되겠다, 준대장. 아니, 애들아, 대장을 존나 왜 이렇게 좆밥으로 보냐. 대장 존나 세다니까, 애들아. 카이군 대장 존나 세요, 여러분들. 대장 존나 세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개쎄요, 여러분들, 진짜. 마르콘 중들이 어떻게든 마르콘이랑 대장이랑 맞추려고 막 말도 안 되게 하는데. 하, 나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들, 도플라밍고랑 지금 존나 세진 여러분들, 도플라밍고랑 존나 세진 로우랑, 뭐야. 로우랑 루피가 존나 어렵사리 잡았어. 진짜 개뽀록으로 애들이 막 커버 쳐줘가지고 겨우 잡았단 말이야. 겨우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도플라밍고 안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오키지, 그 도플라밍고. 아, 뭐안 봤네, 애들. 이 위험해. 이거 안 봤냐? 이 영상 안 봤냐, 너희들? 아오키지, 아이스에이지 한 방에 도플라밍고 존나 헛컥거렸었어. 쿠잔 존나 세요, 여러분들, 진짜. 개 세요, 진짜. 도피 개 쫄아가지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아니, 진짜, 이게, 내가 보기엔, 아니, 존나 세다니까요, 진짜로. 도플라밍고 지금 임팔다운 레벨 6에 갇혀있지, 지금. 아, 못 보여줘. 보여주면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아니, 킹봉주나, 아니, 마젤란에 닿는 놈들은 다 독맞고 죽는데 사실상 대장이야. 개소리 좀 하지 마. 그것도 아니, 능력 대 능력으로 붙었을 때 그게, 패기의 클래스에 따라서 그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능력이 좋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기에도 클래스가 있어. 그게 박히는 게 있고 안 박히는 게 있단 말이야. 마르크의 공격이 씨발 아카이노한테 데미지가 안 박히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솔직히 이거 인정하자. 아니 마르코의 공격이 마르코가 정상결정에서 아카이누 때렸는데 아예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아카이누가 그때 한마디 했잖아. 폐기의 사용자인가 보군. 막지도 못했어. 실버슬레일리랑 상크스랑은 여러분들 비교할 게 아니고 샹크스 상관이었지. 근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레일리가 예전 실력은 안 되고 레일리가 레일리도 세긴 세죠. 세긴 센데 패기는 뭐 골드 로즈는 뭐 당신 해적왕이니까 제일 쎘겠지. 흰수이 히로이게도 분명히 존나 센 건 사실이야. 내가 보기에는 히로이게가 분명히 존나 센 건 사실인데 컨디션이 존나 좋았으면 내가 보기엔 3대 장들 갖고 놀았어요. 마그마 애송이 진짜. 근데 어차피 히로이게는 정상결전에서 죽이려고 만든 캐릭터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드래곤은 내가 보기엔 딱 히로이게 정도 될 것 같아요. 히로이게 드래곤은 내가 보기엔 딱 흰수염 정도 되지 않을까. 마젤란이 채술만이 키면 어떻게 3대장이야.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대장을 족밥으로 보냐. 3대장 가 아무도 못 간다니까. 하, 미치겠네. 카이군다이죠. 존나 센 직책이야 애들아. 원피스의 3대 세력이 누구냐면은 사왕 카이군다이죠. 그리고 또 누구야? 한 명이 칠무에냐? 이렇게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존나 세요. 어? 사보는 지금 딱 마르코랑 약간 좀 그런 거고 좀 힘들어요. 아직은 조금 힘들고 사보는 지금 내가 사보랑 마르코랑 비슷하고 그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 어중간해요. 사보 마르코 그리고 좀 어중간한 애들이 또 누구 있냐 한 명 더. 가넬레 야 NL 얘기 그만해. 그거는 씨. 아 근데 미호크가 존나 세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미호크도 언젠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다시. 근데 다른 정상결전에서 다른 칠무 애들이 움직일 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미호크 움직이니까 3대장들도 다 한마디씩 하고 아니 저 녀석이 생고쿠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야. 저 녀석이 움직일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호크는 조금 칠무 애 중에서도 조금 한 클래스 위에 있는 차원 위에 있는 칠무 애 같긴 해요. 다 한마디씩 했단 말이야. 아카이누까지 저 녀석이 움직일 줄 몰랐다고. 루피 클래스는 어느 정도냐고 하면 근데 지금도 루피가 세다고 해도 안 돼요. 아직 그렇게 센 건 아니고 아직도 루키예요. 아직도 루키야. 뭐 지금 미친 듯이 세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지금 아직도 너무 약해. 바운드맨 나와도 야타노 카가미 이거 한 방에 좆된다 진짜. 야타노 카가미 한 방에다가 천총은 뽑으면은 바로 또 양악당하는 각. 안 돼요. 아직은 너무 약합니다. 속도는 곧 무게. 진짜 발차기 한 방에 게임 터져요. 안 돼요. 아, 진짜로. 아직 안 돼. 아직은 안 되고. 내가 보기엔 칠무에 지금 10명 모여도 키제로 한 방에 돼. 아직까진 양악 당할 것 같아요. 진짜 아직까지는 안 되고. 개기긴 하겠지. 패기 같은 게 있으니까. 검이 부러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아직은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3대장 플러스 나머지 상황대 검은수염 그건 절대 핵 핵십 노인정 말도 안 되는 노인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티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황 중에서 제일 약하다니까. 정상결정 끝나고 주얼리 본인 자꾸 아카이누가 협박한다고 따라 추노했는데 주얼리 본인 놓고 도망갔단 말이야. 아카이누 그 티치는 티치 따까리들은 분명히 지금 엄청 약해요. 그래도 지금 악마의 열매를 수집하고 다니잖아. 지금 부하들 좀 세지게 해주려고. 쿠로히게는 지금 능력이 존나 세긴 한데 능력도 좌지우지가 안 된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조금 게릴라전을 펼치잖아요. 게릴라전을. 그래서 칠무의 새끼들이라든지 칠무의 좀 루키들 때려잡으면서 지 약간 클래스 늘리고 있긴 한데 게릴라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 안돼 후지토라 존나 세죠. 예. 후지토라 존나 세죠. 셀 수밖에 없어. 존나 세요. 후지토라도 마음속으로는 도플라밍고 존나 펴고 싶었을 텐데 칠무에도 그렇고 약간 천룡인 그쪽이어서 뭐라고 막말 못했던 것 같긴 한데 후지토라는 초인계죠, 그죠? 자연계가 아니라 초인이죠. 운석을 좌지우지하고 중력을 만지는 건 초인이죠, 초인. 근데 후지토라도 존나 성격이 세고 존나 강한 게 뭐냐면은 아카이누랑 전화하는데 존나 싸워. 이럴 거면 왜 해군 뭐 하면서 이런 거 하나에 떨어질 해군의 위상이었으면 왜 그래? 존나 싸워. 원수인데 존나 개겨. 금사자 시키는 쎄도 어차피 안 돼요. 반나절 동안 존나 싸웠는데 마린포트 거의 다 때려 부시고 센고쿠랑 그 거프한테 제압을 당했지. 제압을 당하고 근데 시키가 얼마나 셌냐면은 시키가 탈출을 할 때 거기 걔 마젤란이랑 바젤란 바로 밑에 부사장 있지. 걔 탈출할 때 걔네 땀 흘리는 거 봤냐? 지네가 절대로 못 이기는 상대인 거 안단 말이야. 다리가 잘렸는데도. 걔네들이 약한 새끼들이 아니야. 중장보다는 확실히 센 새끼들이거든요. 마젤란도 그렇고 한니발도 그렇고 걔 탈출하자마자 막 존나 당황해. 지네들이 절대로 못 이기는 상대인 건 안단 말이야. 식은땀 존나 흘려가지고 막. 로쿠규는 내가 보기엔 동물계일 수도 있어요. 약간 완력 쪽으로 해가지고 채술계. 로코규는 아마 그런 쪽이겠죠?